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손바닥만한 한국의 초소형 공기청정기가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공기청정기를 개발한 사람, 에어비타의 이길순 대표다.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공기청정기는 현재 독일, 미국, 영국 등 26개국으로 수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이길순 대표는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상상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하나로 세계의 도전장을 내민 여성 CEO 이길순을 만나본다. 현재까지 뭐 미국, 독일, 네. 뭐 또 영국, 일본. 예, 일본 한 100만 개 뭐 이상 네. 수출하시고 네. 이제 파셨네요. 그야말로 대박 상품인데 해외 시장이 이 제품을 주목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큰 공기청정기보다 우수하다고 그 우리나라나 중국 분들은 그 보통 공기청정기 커야만이 성능이 좋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뭐 유럽이나 일본 분들은 처음에 제가 가서 설명을 하면 야 너네 대단하다 어떻게 요만하게 만들 생각을 했냐 네. 그러니까 사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거꾸로 들어오게 됐죠. 예, 그 작은 거 잘 만드는 거는 예전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네. 흔히 말하는 주종목 아니었습니까? 네. 일본인들도 놀란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그 수출한 곳이 일본이에요. 아. 공기청정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제일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점령을 하고 세계를 점령한다 이런 아.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아, 일본 시장을 점령하면 네. 다른 데는 쉽게 풀릴 수 있겠다. 네. 예. 이길순 대표께서는 그 스팀 청소기 개발자로 많이 알려지는 한경희 대표와 함께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주부 스타 CEO 이렇게 불리고 계신데 이러한 평가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좀 얼떨떨한 기분도 있었지만 네. 별로 거기에 평가에 신경을 쓰거나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내 일을 예. 앞만 보고 달려온 거. 네. 공기청정기 개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제가 빌라에 살 때 그 반지하에 사람이 살았었거든요. 네, 네. 반지하에들 많이 사시죠.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감기를 3개월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문을 딱 열면 쾌쾌한 냄새, 곰팡이 냄새 그게 확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공기청정기에 대한 뭐 검색도 하고 찾아가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스위스제가 그 당시에 400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우와, 4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사람들이 그 거실에다가 그냥 그 장식품으로 놓는 네.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아, 공기청정기를 간편하고 간단하고 누구나 사용할 네.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생각을 네.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언니가 일본에 사는데 일본에를 가니까 그 제품이 그 공기청정기가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누가 뒤통수 와서 이렇게 한 대 탁 치고 간 듯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아 공기청정기를 만들면 사업성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하겠구나 돈을 아하. 많이 벌 수 있다 아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비행기 안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정보를 처음에는, 좀 검색을 했습니까? 아 정보 검색할 정도가 아니라 청계천 같은 지금은 청계천이 다 예. 복구가 돼서 예뻐졌지만 옛날에는 부품들을 많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부품 상들 많았죠. 그때 정말 제가 발로 뛰었었어요. 그 집집마다의 어느 부품이 어느 집이 좀 더 10원이 싸고 20원이 싸고 그걸 다 알 정도로 예. 한 달에 구두를 한 컬레 정도 신을 정도로 제가 정말 그 집중해서 갈아다녀. 저건 모든 걸 다 걸고 이 조사를 하러 다녔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다 쫓아다니고 알아봤고 그리고 네. 지금의 저희 기술 이사를 만나서 음흠.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만나서 이제 그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이런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싶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심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군요. 네. 네.
제품의 그 기본 모양,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금형 업체도 또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갔죠. 예.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금형이 뭔지, 사출이 뭔지, 예. PC판이 뭔지 전혀 몰랐죠.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한 시간 걸쳐서 배운 거라면 저는 한두 달, 한석달 걸쳐서 배워가면서 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몰라서 시작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방문한 업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 사람 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원숭이 보듯이 하죠.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분야에서 여성 CEO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고,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하시는 분들이 다 금융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청소해 가면서 배워서 차리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원숭이 보듯이 하고, 두 번째는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모르니까 300원짜리를 1,000원을 받아가는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바가지인지 몰랐죠. 그냥 다 지급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사실 수업료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좀더 내공을 키우게 하고 단단하게 수업료를 많이 만드는. 내니까 더 많이 배우긴 배우신 거예요? 네. 많이 아픔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네.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타격이 있죠. 한꺼번에 처음에 4억 정도를 제가 손해를 봤을 때는 휘청하죠. 당연히 어휴, 그렇죠. 4억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이쪽에 몰두해서 받느냐, 아니면 머리에서 지우고 새로운 걸 다시 시작을 하느냐. 근데 저는 머리에서 지우는 쪽을 선택을 했죠. 지금 만약에 제가 그 4억을 받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했다거나 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죠. 그거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발전한 저의 모습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업 자체를 한다고 공표를 했을 때의 배우자인 그러니까 남편분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주위 분들이 모두가 그랬죠. 저러다 말겠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주위에서 다 못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유통하시는 사장님들도 그거는 망하는 장사다. 하지 마라. 그리고 한 5년 후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농담 반 진담 아직도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소형 가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지가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소형 가전을 포기한 시장이었었거든요. 거기는 좀 시장성이 없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전문가도 아니죠. 정말 생짜가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다 정말로 안 믿어줬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들어가고 돈이 왕창 들어가니까는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오기가 생긴 네, 거군요. 오기가 생기는 거. 그리고 애가 둘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중간에 하다 포기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게 엄마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 그래서 당시 애들은 뭐 어렸습니까? 초등학생. 어렸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생. 그렇게 컸죠, 이제는. 엄마가 응원하고. 이렇게까지 해내리라는 것을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너무 애한테 너네 엄마 저거 안될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우리 애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제네바에 가서 엄마가 가서 금상을 받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이, 엄마, 그게 금상이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성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힘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네바 가서 금상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화했죠. 공주, 엄마 금상 받았거든.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진짜냐고. 막. 그때부터 우리 애들도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국내 시장에 이제 업체들도 막 기술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소문을 내다가 그때부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죠.
개발하기까지의 과정, 아까 그 완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 거죠, 그러면요? 개발 준비하는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년. 우여곡절이 참 많고 포기하고 맞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아주 힘든 때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 때 저희가 처음에 공장이 일산에 있었고 제가 상암동에 살 때 예. 자유로 아시잖아요. 자유로. 제가 거기 이름을 눈물의 자유라고 붙여놨어요. 오. 아침에 눈 뜨면 울면서 회사를 가고 퇴근할 때 울면서 제가 퇴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너무 숙제들이 많아요. 제일 힘든 거는 사람. 아. 사람들한테 그 이 저를 아프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다 그렇듯이 자금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일 당장 은행에 몇백만 원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공급날이 다가오면 공급을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주는 그 아픔들 때문에 제가 거기를 눈물로 다녔어요, 진짜. 네. 좀 믿을만 하면 또 뭐 그만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믿었던 친구가 한 방 때리고 떠나고 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단련이 되신 건가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세상을. 근데 정말 저는 가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피나면서 배운 거니까 오히려 훨씬 예. 그 이 내공이 좀 더 많이 쌓인 케이스가 된 거죠. 상처가 난 만큼 이제 굳은 살이 배겨서 단단해지셨군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느라고 나는 정말 이 정도까지 해봤다. 그런 좀 뭐 에피소드라든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좋은 것도 많고 되게 행복한 것도 많아요. 네. 근데 뭐 3일 잠 안 자고 개발할 때 같이 개발을 한다든지 그거는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일 제가 그 보람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수출을 했을 때에 그 독일 갔을 때 전시회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빼짝만 할아버지가 독일 분이 막 달려와서 인사를 이렇게 저를 탁 안고 양쪽 볼에다 뽀뽀를 탁 하는 거예요. 네. 얼떨결에 저는 하죠. 근데 정말 고맙다고 손 딱 잡으시면서 자기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예. 자기 와이프는 꼴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자기 와이프는 뚱뚱하다고 그러시면서 예. 에어비타를 집에다 꽂고 나서 자기가 되게 집 그 방의 냄새 때문에 불행했는데 행복해졌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공기가 맑아져서 예. 집안 내에 했을 때 제가 왜 그 유치원 가면 아이들이 잘하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하고 딱지를 붙여주거든요. 네, 스티커. 네. 네. 근데 저도 저 스스로한테 스티커를 참 잘했어요 하고 준 적이 있어요. 그게 참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고요. 예. 집을 담보로 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네. 담보를 해서 한 게 집을 팔았죠. 아예 팔아서? 네. 집 팔고 네. 그 시작을 했고 조금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받은 땅도 팔고 그래서 판 게 많아요. 남편분께서 뭐 너그러우신 건가요? 아니면 아무 그 개념이 없으신가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땅을 집을 살 때도 예. 뭐 좀 많이 그 사고 나서 좀 많이 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아 부동산에 대한 네. 이렇게 해안이 그거를 있다. 제가 활용을 한 거죠. 우리 앞사람은 네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왜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 사람이 저런 결정을 내릴 때는 이유가 타당한 있을 이유가 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런 또 믿음이 계속. 그러니까 그 외조가 있어서 지금 편안하게 사업을 또 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예. 2002년 하면은 한창 이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창업 열풍이 불 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뭐 거품도 많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왔죠.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너무 잘 만들어서 네. 신이 허락하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100% 만들었고 네. 나머지 부분은 신의 영역이다 저는 생각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오면 정말 사람들이 줄에 와서 쫙 서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왜 네. 이거를 안 사갈까?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가 문제가 있다. 제 스스로한테 위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타진을 하셨는데 어느 때쯤에 이게 자신감을 갖게 되던가요? 아, 이게 이쪽 시장에 해외에 먹히는구나. 처음에 제가 이게 우리 제품을 갖고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바이어들을 한 60명, 70명 모아놓고 제품 설명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제품 설명을 딱 했는데 한국에서 너무 그 냉대를 받았잖아요, 네, 제가. 네, 그래서 네. 냉대 받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완전 상반된 반응이네요. 네. 어머, 너네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만한 게 되냐 그랬거든요. 네. 진짜 요만한 게 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너네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어떻게 요만하게 만들 생각을 했냐. 네. 그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데 그때 힘을 확 받은 거죠. 아, 우리 거는 해외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독일 홈쇼핑 채널에서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대수가 판매가 됐다면서요? 독일에 전시회를 갔는데 그 독일 큐보시 홈쇼핑 부회장이 전시장을 왔었어요. 근데 우리 제품이 작으니까 재미있다. 그래서 5개 정도를 사갖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독일 홈쇼핑 담당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 부회장이 그 내용 그거예요. 무조건 한국 제품인데 이거 홈쇼핑 한번 대박이다 해라.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그 홈쇼핑을 발주를 할 때 그 전자제품을 네. 16,000개 이렇게 발주를 안 넣는데요. 예. 보통 뭐 1,000개, 3,000개가 제일 그 많이 넣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16,000개를 넣은 거예요. 16,000개. 가고 나서 이제 독일에서 저희 그 담당하시는 분이 네. 전화가 왔어요. 이제 홈쇼핑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부터 듣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소식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 시간대에 방송을 못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시간대가 8시 40분에 잡혀 있었거든요. 저녁에 원래 아니 아침에. 아침 8시 40분 본 방송을 잡아놨는데 그걸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처음 런칭을 하면 테스트 방송이라고 그래갖고 1시간 전에 10분씩 방송을 해요. 네. 반응 체크하느라고. 네. 테스트 방송에서 우리께 다 팔렸다는 거예요. 16,000개가. 테스트에서 그게 한 50분 정도 들었는데 다 나가서 본 방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 그러면 결국 매진됐다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짜릿한 거는 그거는 이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솔드아웃 된 거죠. 네, 완전히. 아하. 그러면 정말 짜릿했겠는데요? 네, 정말 그랬어요. 지금 어느 나라 진출에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한 26개국에서 3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나간다고 봐야죠. 우리 이제 이 대표님처럼 나도 좀 창업을 해서 뭐 어떤 아이템이 될 것 간에 창업을 해서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창업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던데 어떤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정말 그 결국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싸움이거든요. 나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세뇌를 해서 그걸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그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뇌를 해야 합니까? 그게 아마 그 결국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세상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게 있는 거지 세상이 나의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끝없이 나한테 그 세뇌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이 충분히 젊은이들에게 좀 귀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강한 의지력, 뭔가 설정해 놓은 건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네. 예, 생각, 그런 걸 가져야겠군요. 창업을 하더라도 사실 이 대표님처럼 지금 성공 가도를 가는 분들보다 오히려 좀 가다가 주춤하거나 아예 또 실패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패를 그 좌우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택이죠. 선택. 네. 본인이 이거는 그 실패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건 실패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실패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생각을 하면 그거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생각에 있는 거지 주위에서 이거는 실패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선택하는 거 그리고 내 생각, 내 의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도 나는 김이형 그건 긴 거거든요. 앞으로의 또 뭐 그 이루고자 하는 뭐 계획이나 꿈 같은 거 있으십니까? 너무 많아요. 예. 저는 세상을 한번 어차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네. 뭔가는 하나 남겨야 되잖아요. 남기셨잖아요 지금. 남겼지만 그래도 이래 공기청정기 그러면 외국 분들이 대한민국 옛날에는 왜 전자제품 하면 일본이었잖아요. 일본. 네. 근데 지금은 바뀌잖아요. 뭐 삼성, LG 막 이렇게 나오지만 공기청정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지를 한번 심어놓는 게 제 꿈이고 에어비타의 꿈이에요. 네.